네, 안녕하세요. 호화빵 유튜버 하영인데요. 오늘은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이유가 또 있어요. 제 지인을 또 모셔서 축자랄 챌린지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 날짜를 잘 안 빼주시더라고요. 소개드릴게요. 딘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부이촌동의 딘자기로 활동하고 있는데 딘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있는 척하지 요즘에? 아니 뭘 있는? 진짜 꼴보기싫다.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오빠 진짜 원래 안 이랬잖아요. 오빠 초심 좀 챙겨요. 그런 게 아니라. 오빠 6년 전에 봤을 땐 안 이랬는데. 개구리가 어떻게 올챙이적 생각을 하니. 너무 바빠. 너무 바쁜데 내가 또 여기 와가지고 아 진짜 왜 이러지? 하겠다고. 내일 1박 2일 새벽 3시에 나가야 돼요. 오빠 감사하게 생각해. 오빠 그때 나한테 빌빌 기었어요. 알겠지. 근데 하영아 나 너 사인 좀 받아줄 수 있냐? 말려고. 아니 근데 여기는 나와서 내가 이걸 뭐 받는 게 없잖아. 아 페이가 아니야. 오빠는 돈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핫빵.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기면 예를 들어 오빠가 뭐 1박 2일 촬영 중이다 아니면 뭐 라디오를 시작했잖아요? 야 너 와 그럼 갈게요. 아 너의 1회 이용권이 있어? 응. 핫빵. 일단 이거 잘못된 게 얘랑 뭔 축자라를 해. 나는 태생 차범근이야. 어디서 그걸 언급해. 내가 7살 때 차범근 감독님이 우리의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살았어. 차범근 감독님이 딱 이렇게 두 명 어깨에 올리고 산책인데 이 오른쪽 어깨에 내가 있었고 여기에 차영우라는 내 친구가 있었어. 오빠!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딘딘의 손차박. 아 어려운데. 난 차범근 감독님. 야 너가 범근차 형님 뭐 아나? 야 코스모스 아파트 살았어. 아, 그래 뭐가 중요해. 야 첫째가 차 하나씨야. 아니 어? 그게 지금 이 질문에 뭐가 중요하냐고. 차세찌랑 우리 누나랑 동창이야. 나는 박. 왜냐면 아직 트로피가. 그치 트로피가 증명해주는. 그리고 월드컵 4강도 있고 일단. 근데 이제 손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많이 좋아하지. 아. 그 차범근 감독님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였어 나랑은.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야 이 자식아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런 내가 에이 이러고. 태생 차범근이야. 몇 문제야? 아 일단 풀어봐요. 오빠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내가 볼 때 넌 세 문제 이상 못 이긴다 나를. 너 해축 경력 몇 년이야? 아 저는 몇 년 안 됐죠. 그래 넌 오빠 끝에... 나이 가면서 하는데 오빠 서른 넘었잖아요. 나 서른이야. 난 2002년부터 해축러였어. 난 그때 유치원생이었어요. 아 대화가 안 된다. 갑자기 요즘에 너무 방송이 많이 나온다고 어깨가 너무 높아졌는데. 아니야. 오빠 힘들 때 생각해요. 그래. 핫빵. 자, 첫 번째 문제. 이목구비를 보고 선수의 이거, 이름을 맞추시죠. 이거는 사실... 오빠, 그런 앞에 밑밥 깔지 마요. 알았어? 너 벌써? 오빠, 이거 몰라. 입술만 봐도 알아야 돼. 어? 너 이걸 안다고? 응. 너무 시간 많이 들었나요? 네. 어, 뭐야, 여기도 약간 도발하네. 아, 그래서 입술 보고 바로 알았는데. 아니 야 그러니까 나는 남자 입술을 볼 일이 없잖아. 나는 내가 저분의 입술을 봐서 뭐해. 아니 내가 남자 입술을 왜 봐. 대중들도 저분의 입술을 그윽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방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분이? 네. 어 이동국 나왔잖아. 너무 알려줬다. 너무 알려줬어. 하나 둘 셋. 이거 쉽지. 야, 5초 안에 맞췄다. 어차피 편집 되잖아요. 네. 샌드박스 이거밖에 안 되나? 아, 아까 이거 오빠 솔직히 0.5점이에요, 알죠? 그나 여기 홍그라, 야, 나 원정이야, 지금. 뭘 원정이야, 나. 내 매니저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 잠궈서 나와버리고. 뭐야, 조용하고 그래도 안 들어왔어요. 다 홈그라운드에 이번에만 봐줬다 쳐. 알았어. 이목구비를 보고 선수 이름을 맞추시오.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케인! 쉽죠. 네. 아, 이 정도는 쉽잖아요. 오빠. 봐봐, 야, 해축은 3초 만에 가는 거 보이지? 아, 나 진짜 아까 박조 선수님에서 그냥 넘겼어야 돼. 어, 자, 이목구비를 보고 선수의 이름을 맞히시오. 이번에도 해축? 아, 누구실까? 아, 정답. 진심으로? 응. 아유, 진짜. 그러면 틀려봐. 팀이 몇 글자예요? 아, 싫어. 나 알아, 나도 알아. 너 썼어? 안 바꿀 거야? 썼지, 썼지. 절대 안 바꿔. 세 글자. 어? 세 글자. 팀이? 어. 너 몇 글자야? 네 글자. 하나, 둘, 셋. 저게 어떻게 살라야? 발렌시아 지금 이강인 선수와 같이 뛰고 있는 게데스 선수요.
오빠는 지금 리버풀 살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살라 이 수염, 이 자국이 살라 수염이거든. 아니야, 살라 입꼬리랑 다르고 눈도 달라. 넌 입을 왜 이렇게... 야, 축구하는데 아니, 야, 축구 오빠. 선수 발을 보지 누가 입을 보냐? 아니, 내가 무슨 그윽하게 입술을 보냐고. 입꼬리가 다르잖아. 아니야, 살라야. 여기 수염이 살라야. 이거 아니면 뭐 할래요? 야, 문제 유출이야? 아니, 몰라. 왜 이렇게 자신감이 세? 이거는 딘딘님이 잘 맞추셔야 하는 문제.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리고 완전 원정이네. 좋아하시는 팀이 관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빠 어디 좋아해요? 아 델리알리구나. 아 진짜. 아 델리알리구나. 오빠 못 바꿔요. 아 뭐야? 에? 오빠 왜 못 맞춰요? 살라라며. 게데스라며. 지금 입고 계신 옷은 발렌시아 옷이라서. 아. 이적하기 전에. 네. 이거 얘가 빠졌잖아. 그럼 맞춰야지. 나 쟤 안 좋아해. 다음 문제 할게요. 역대 축구 대표팀 외국인 감독이 아닌 사람은 얘는 몰라. 얘는 어리잖아. 오빠는 알아요? 난 알지. 너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 대부분 정답 없음이 정답이라고. 근데 저건 정답 없음 이런 거 넣잖아요? 네, 그럼 저게 정답이에요. 그럼 저게 정답이에요. 안 틀려도 돼. 아씨. 정답은요? 네. 짰네 짰어. 하영씨 정답 없음 나오면 무조건 정답 없음이에요. 아빠 역대 한국 축구 대표팀 골키퍼가 아닌 선수는? 오빠는 알겠죠. 야 근데 전종혁은 내가 아까 말했던 그래. 선수 그래. 야 이거 완전 반칙이잖아. 오. 왜 반칙이에요? 이미 너가 다 아는 사람인데 너랑 친분 있는 사람인데. 저랑 친분 없어요. 아 그래? 너 채널 나왔던 사람 아니야? 뭐 나, 모르죠. 하나 둘 셋. 성범근 우리나라 축구대표님 저거 골키퍼였어요. 국가대표 아니라 청소년이야. 청소년도 국가대표지. 아니지 다르지. 축구대표팀이잖아요. 아무튼 한번 볼까요? 너무 나댄 것 같은데? 거봐요. 앞에 좀 편집해주면 안 돼? 아 진짜 무슨 너무, 뭐? 너무 재수없었던 것 같아. 아니 오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를 알아야지 뭐 외국 축구 알아서 뭐해요? 난 노래도 팝송 좋아해. 나 차도 외제 찼다. 다음 문제 주세요. 선수의 어린 시절을 보고 어떤 선수인지 맞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축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 오빠 아. 축구를 좋아하려면 그 선수를 아, 이거 나도 좀 어렵겠다. 하나 둘 셋. 아씨 잘 맞추네. 오케이. 네. 야, 아니, 너 잘한다. 근데 이거 어렵다. 뭐야? 오빠 나한테 야, 리프팅은 밥 먹으면서도 해 라고 한 카톡이 있어요. 내가? 야, 너 무슨 리프팅을 운운하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래밥과 사또밥을 준비했거든요. 리프팅을 몇 개를 할 수 있나 한번 보려고요. 아, 이거 안 되는 공인데? 아, 뭘 또 안 되는 공이야. 자, 시작. 아, 셋. 아이씨. 난 근데 원래 밥을 안 먹어, 잘. 뭔 소리야. 하나, 둘, 셋. 아, 이거 점수판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거 조명. 아이씨. 핫빵. 나무위키 한 줄을 보고 어떤 선수인지 맞히시오. 민속성, 화려한 발재능, 성장 혹은 드롤 빠른 주력 등을 바탕으로 한 드리블 능력으로 수비 사이를 돌파하는 큰 유형의 윙어로 브라질 선수답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발재만으로 상대를 속이고 돌파한 것에 성. 딘딘 아니야? 오빠 누군지 알겠어요? 어. 진짜로? 몇 글자예요? 아이. 왜 아까 오빠 박주호 선수님 때 얼마 난리 버거지를 폈어? 어차피 편집 되잖아요. 네. 샌드박스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질문 하나씩 은퇴한 선수예요? 아닙니다. 맨 앞 글자 초성만요. 예. 5초 세야죠 이거는. 아 오빠 아까 박주호 선수님 때 기억해봐. 아니 근데 기억해봐. 이거는 힌트를 너무 많이 줘서 안 돼. 오빠 내가 아까 박주호 선수님인데 방송 활동 많이 했다. 아니, 4, 아 진짜 3, 오빠 이렇게 2, 지저분하게 할 1. 거예요? 오빠. 아 문제가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좀 팽팽해줘야 돼. 아니 잠깐만 오빠 있잖아요. 어. 내가 아까 박주호 선수님 방송 활동 많이 했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응. 이거 몇 글자예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일곱 글자. 어? 흔히 부르는 이름 오빠 7글자. 지금 일곱 글자 썼어요? 아니 나는 일곱 글자 안 했어. 모르겠어.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 주니어. 핫빵. 둘 다 써요? 1990년대 쌍둥이 형들이 있다고요. 나는 96년생이 아니고. 아!
바로 공개할게요. 아 지옥해 좀. 아 괜히 너 말했어. 급하니? 너 뒤에 일 있어? 와, 내일 1박 2일 새벽 3시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이거 몇 글자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글자. 오빠 다섯 글자래요. 네 글자리잖아.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어 뭐야? 얘라고? 맨유 선수요? 오빠 알았어요? 알지. 이 오빠 이거 앞 글자 초성만 알려줘봐. 이거 초성 알면 끝이야. 아, 한 번만. 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아 한 번만. 아 걔가 맞다고. 아 한 번만. 영어 힌트로 줄게. 아, 또 꼴보기 싫게 한다 또. 그레이프. 포도? 하나 둘 셋. 네 글자라며요. 네 글자. 와, 나 포그바 세 글자라고만 생각했어. 아, 오하영도 세 글자잖아. 왜 그레이프예요? 포도, 포. 포그바. 다 좋지 뭐. 아, 진심. 진짜 그렇게 영어 힌트 줄 거면 오빠 주지 마요. 사장님 맞추시라고 드린 문제였긴. 봐봐, 봐봐, 봐봐. 솔직히 말해서 수원이랑 아까 그 골키퍼도 몰아준 거야. 뭘 몰아준 거야. 오빠 그랬으면 발렌시아 맞췄어야 돼요. 발렌시아는 난 연관이 없어. 난 강인이 온리 칸진리. 칸진리! 근데 내가 발렌시아 경기는 잘 안 보는 게 칸진리가 안 나와서 안 봤어. 뭐 칸진리 맨날 내보낸다 그러면서 내보내질 않아. 뭐 86분에 잠깐 나와가지고 칸진리! 한번 하면 들어가. 빠빵! 세레모니 이름을 보고 어떤 세레모니인지 직접 보여주세요. 델리알리 인사 세레모니. 야 이거 모르냐? 근데 토트넘에서 어. 같이 했던 거 몇 개 있었어요. 얘가 혼자 할 때 하는 인사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 거죠. 이걸 다 같이 한 적은 없고? 아니 뭐 다 같이 한 것도 있지. 아! 아. 하나 둘 셋! 막 이거 손 이렇게 잡고 막 아 이거지! 이게 왜 인싸야? 왜 인싸인데요 이게? 이거 많이 따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게 왜 인싸인데?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인싸인데? 쟤도 오, 헤이, 썸, 인싸 세레모니 이래요? 이거 손 이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 오케이 다음 거. 먹어볼까요? 어떤 누군지? 세레모니지? 아 스토리지네. 어 이제 내가 축구할 때 아우야 보고 있냐? 그럼 예 형님, 예, 형님. 부족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답장해야 되는 거야. 어. 나한테 축구에 관련된 문자를 너가 먼저 보내지 마. 그럼 자겠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호칭도 바뀌어야 돼. 형님이야. 어, 나는 오라버니 형. 오라버니. 아 너무 어렵다. 오빠 전 세계 1등 해야 돼. 국민 연예인이 되고 싶단 말이야. 아 너무 어렵다. 어 되게 재밌 즐겁다 행복하다.